헬 선수 상당히 강하네요. 자, 라이트 직선. 앞뒤를 살짝 흘리고 있는 이영엽 선수인데요. 번치와 다운트. 아주 나무랄 데 없는 독한 네일 선수예요. 네. 자, 연타를 허용합니다. 어렵게 빠져나오는 이영엽 선수. 이영엽 선수 펀치 힘이 조금 빠졌어요. 네, 많이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네. 펀치에도 힘이 좀 많이 실린 것 같고요. 네. 자기가 지금 독한 네일 선수 스타일을 따라잡지는 못하다 보니까 본인은 더 답답할 겁니다. 네. 하지만 최선을 다해주는 이영엽 선수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강한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 네. 이영엽 선수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저변학 때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나요? 저변학 때는 킥복싱, 복싱만큼이나 킥복싱 네. 체육과도 요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변학 때가 많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많이 활성화를 하고 네. 있고 네. 또 저희 관장들이나 선수들이 외국에 가서도 많이 전지훈련을 하고 와서 여기 한국에 대해서 양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러면서 이제 이영혁 선수처럼 이렇게 또 직접 실질적으로 도전해서 네. 경력을 쌓아가는 선수들이 네. 점점 불어난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저희에도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네. 이영혁 선수도 지금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네. 훌륭한 선수입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3라운드까지 네, 밀고 왔습니다.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3라운드까지 잘 와주셨어요. 네네. 자, 미들킹. 자, 리킹 피해나가는 도판딩. 양렙채 짧게. 자, 뒤돌려차기 큽니다만 네, 피해가고요. 아, 힘이 많이 들었어요. 네. 판딩 선수가 좀 욕심을 부리고 있네요. 네. 키게이언 펀치까지 컨비네이션도 잘 갖추고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원투. 이영영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자, 리킹. 자, 킥할 때 좀 더 과감하게 좀 들어갔어 줬으면 하는데요. 이영영 선수. 예. 근데 지금 토판데이 선수 자체가 경력이 네. 우수하다 보니까 그 틈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영영 선수가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러킹 막아냅니다. 자, 라이트. 자, 로킹 강합니다. 아, 정말 틈을 내주질 않군요. 이렇게 라이트. 네. 컴비네이션 토판네일. 토판네일 선수가 원체 강타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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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투. 어퍼컷 강합니다. 이제는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아, 크게 허용을 했어요. 그대로 일어나나요? 이영영? 아, 맷집이 좋은 선수군요. 네. 네. 투지와 의지는 대단한 선수죠. 네. 정신력 대단합니다. 예. 아, 이 정도면은 상당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누울 만한데 또 다시 일어나요. 아, 정말 큰 충격을 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포기하지 않는 이영엽 선수 대단합니다. 아, 다시 한번 쓰러집니다. 아, 경기 안 된다고 봅니다. 수건 올라오고요. 우리 이영엽 네. 선수 정말 잘 싸워줬는데 이번 네. 경험이 우리 이영욱 선수 세계 챔피언 가는데 좋은 경험이었기를 그렇죠. 바라봅니다. 네. 주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아, 정말 그 1라운드에도 이제 바디블로 허용하면서 다운 한 차례 네. 뺏겼고 지금 어퍼컷에도 또 한 차례 무너졌는데 끝까지 카운트에서 또 살아남는 모습. 네. 네.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준 이영욱 선수. 일단 경력 면에서 많은 또 차이가 있었어요. 네, 이영욱 선수한테는 이번 시합이 큰 공부가 됐을 거예요. 네. 네. 좋은 시간을 가진 이영욱 선수고요. 브라질 태생의 토판넬 선수. 아주 좋은 킥복싱 기술을 네. 저희가 봤습니다. 네. 3라운드 TKO승을 거두는 빅토르 토판넬 선수입니다. 라이트급 국제전. 이벤트 경기였는데요. 네, 앞으로도 좀 더 네. 이런 킥복싱이 TV에 네.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주 강타자를 만나서 이영 어퍼컷이 큰주먹이에요. 네. 이번 경기에는 이영혁 선수가 좀 아쉽지만 네. 이영혁 선수 앞으로를 봤을 때는 큰 교훈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죠. 네. 큰 공부가 됐을 거예요. 네, 네. 아, 뭐 펀치와 킥을 고루 갖추고 있는 네, 토파인 네일 선수. 네. 펀치문 펀치, 킥이문 킥. 아주 나무랄 네. 데 없는 좋은 선수였네요. 그렇군요. 아, 이런 뭐 브라질과 러시아 이런 세계 진입 장벽에서는 상당히 좀
높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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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앞으로의 발전을 좀 거두기를 기대해보고.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경기 토파네이 선수 역시 노련하고요. 예. 이제 토파네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은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이영엽 선수한테는 네. 가장 큰 교훈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계 킥복싱 연맹 러시아 극동지 황정호 총재한테 앞으로 이제 킥복싱 또 많은 그 경기들을 또 선보여 주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